청결하기론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한 아파트. 타의주정을 불허하는 청결하면 이유가 있다는데. 여기 입주한 지 한 5년밖에 안 된 새로운 아파트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단지 곳곳이 깨끗하긴 합니다만 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마스크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코로나19 필수 예방수칙 마스크. 하지만 마스크가 이유라기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좋죠. 참 개같은 동네예요 이게. 지금 헬스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말씀 따라 헬스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청결함의 단서를 찾기 위해 잠복한 지 10분 경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 들어오는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모이는 곳은 한 곳이었는데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 뭘 하는가 살펴보니 손소독제예요. 이거 손소독제 바르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손소독제가 아파트의 청결 비법. 아닌 게 아니라 곳곳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수상한 행동이 포착. 지금 뭘 그렇게 문지르는 거죠? 아, 이게 소독약입니다. 그렇군요. 공동 현관문은 75세대가 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눌리고 있어요. 주민이 직접 하고 계세요. 다시 들어가지고 이럴까 봐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선 주민의 세심한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 현관문만큼이나 많은 손길이 닿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주민.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하나 세세하게 소독을 하는데요. 구석구석 닦으시네 어머니. 그러면 현관문에는 깨끗이 해줘야 주민들이 또 깨끗하죠.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도 어김없이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소독제를 보기만 하면 소독부터 하고 보는 아파트 주민들. 그런데 여기엔 숨은 사연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파트 커뮤니티 글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심해지던 어느 날, 한 주민이 매일 한 번씩 엘리베이터 버튼과 손잡이를 소독한다고 인증 글을 올렸는데 이에 감동한 주민들이 하나 둘 동참하기 시작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맨 처음 엘리베이터 소독을 시작하게 되었던 46동 주민 이소라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손이 많이 닿는 집안 곳곳을 소독하다가 입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엘리베이터도 함께 소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좋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소독에 앞장서는 주민들. 아파트 역시 주민들을 단단히 지지해 줍니다. 아예 소독약을 비치한 건데요.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13개 동에 그 소독제를 비치를 해드렸고요. 아이들 스쿨버스 타는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퀴즈룸이라든가 그런 곳에 비치를 해서 그 주민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주민들의 일상이 된 방역활동.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배려가 커다란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닦고 소독을 하니까요. 전에는 불안했지만은 지금 소독을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놓이네요.